뭐 하나 지나갔는데? 아닌가? 잘못 봤나? 아, 잘못 봤겠지. 잘못 봤겠지요.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설마. 뭐가 있었겠어? 없었어? 에, 설마. 없었을 거야. 자, 갑시다. 밀어버려? 뭔 소리야? 두 윌레트 블랙인, 노우 브리긴? 뭔 소리야, 이거? 엿 한번 알려볼까? 엿. 쫓아오는 거 아니야? You kill me! 가면서 막 달려오는 거 아니야? 널 죽여버리겠다! 이 가면서 막 달려올 것 같은데. 달려올 것 같구만. 일단 이 길을 쭉쭉 따라갑시다. 저런 지도 한 장 없는 거진이 말이지요. 저걸 어그로 끈데 저간 돌출하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헌터한테 말이죠. 헌터! 헌터! 어? 뒤에서 얘기한다. 하이. 오른쪽! 뭐지? 발자국 소리가 났었는데? 잘못 들었나? 오오오오! 사는 느낌이 난다?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 옷은 거지가 되었으며 온 곳엔 그 좀비만 들썩인다. 나의 목숨을 노리는 불적들이 더 많아졌으며 뭐 개소리야! 그냥 뛰어! 마을은 보이지 않는다. 전 좀비 무쌍제 하이비엠 어서 오십시오. 정보부 단장. 무기도 없는 군복 입고 댕기는 나는 민간인이다. 짭새도 이거 짭새도 있던데. 자경단이라고 있던데. 자경단은 그니까 일반 애들은 죽이면 안되고 헌터만 잡아야 된대요. 반란군 가드만 잡아야 된대요. 저거 설마 좀비한테 안 걸리는 건가? 아 설마요. 위장술사요? 팀원들이 있긴 한데 저쪽에 막 초록색으로 막 나오네요. 정확하게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게 책자가 있던데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이 직업에 뭘 할 수 있는거지. 엔지니어는 그냥 그 차를 고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퍼의 신맵입니다. 자경단 와치독스잼. 자경단이 있어요. 경찰 비슷한 건데 지키는 뭐 그런 게 있어요. 헌터는 진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가장 대우받지 못하는 직업이죠. 물론 헌터는 좋은 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죽어도 페널티를 안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이거 좋은 점이죠. 여기 헌터와 자경단의 차이죠. 자경단은 이제 일반인은 못 죽여요. 일반인은 다치를 못하고 이제 헌터나 이제 반란군 이제 반군 혁명군 뭐 그런 아들은 잡을 수 있어요. 자경단이라고 있지 폴리스라고 적히진 않아요. 그니까 죽일 수는 있어요. 점수가 깎일 뿐. 점수 깎이면 레벨 안 올라가요. 많이 하면 뱀 먹고 뭐 그런거죠. 일단은 갑시다. 뭐야 저거. 방공기지가 있는데? 나는 밀덕. 기억하다 보니 반공기지가 나왔다. 저기에서 총을 찾아야겠다. 좋아요. 총을 찾도록 하죠. 반공기지잖아 이거는. 베이스야. 확실하다. 10중8구 뭐가 있나 일단 지켜보고 들어가자. 아처 타워잼. 저 활쏩니까? 여기 막 지도에 막 적힌게 없는게 막 있네. 뭐 큰데? 야 에필인가? 느낌이 딱 에필인데. 에필이잖아. 에필이네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없는 게 되게 수상한 에필인데. 뭘 좀 건질 수 있나? 아무것도 없네.
뭐지? 못 들어가긴 하네. 야, 왜 이래 으스스하냐? 차라리 전진 게임을 하고 말지. 컴퓨터? 여, 뭐 보안팀 숙소 같은데. 뭔가 있다. 구급품이네요. 나는 지금 무기가 필요한데. 오케이, 일단 구급품. 여기를 베이스로 지정하면 나쁘진 않은데. 막기도 편하고. 정보팀 숙소입니까? 그렇군요. 여기가 우리 패밀리 정보부 숙소예요. 근데 왜 경비병은 하나도 없어? 좀비다. 안녕 좀비. 난 너와 싸울 생각이 없어. 총이 없다. 여기서 총이라든지 뭘 좀 구해야겠는데. 자들하고 뭔가 한바탕 하려면 총이 필요합니다. 아, 그럼 다 죽었어요. 경비원 다 죽었어? 허허. 큰일 났구만. 똑똑! 아무것도 없다. 이 안에 들어가면 좀비한테 둘러싸일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총기 박스다. 됐어. 오! 엠포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AK-47가 엠포네요. 좋아, 총 들어서. 들어와. 들어와, 한번 와봐. 총만 들면 무서울 게 없지. 총 들었어요. 성광탄하고 지도네요. 탄 박스네. 수류탄. 오, 수류탄이라. 뭐야? 오, 조준경. 프라이드 치킨. 좋아요. 야, 여기가 꿀인데. 좀비가 좀 있어서 그렇지. 확실히 꿀이네. 됐어. 오케이, 아무도 없고. 옆에 사물 아무니가 아무것도. 우와, 뭐야 이거. 와, 이거 뭐냐 이거. 엄청 많네. 선화도 있나? 선화는 없어 보이네요. 와, 총기 박스. 여기 저 말고 다른 대원하고 같이 와야겠는데. 제가 다 들 순 없네요. 와, 총기 박스라. 엄청난데? 개이득! 좋아요. 쓰레기통. 아무것도 없겠지? 휴지, 본드 있다. 나중에 본드를 먹자고. 뭔 소리지? 좋아, 본드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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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없네? 클리어. 어? 하나 있다. 뭐지? 야, 요 총기 박스네. 크으, AK-107 있다. 멋있는데? 하지만 지금 저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총이 있기 때문이죠. 대충 뭐 다 들었어요. 여기 어디지 근데? 아, 여기구나. 캠벌트 베이스네. 군사기지. 좀비다. 어디 있지? 일단 뭐 사람이 없으니 나쁘지 않네요.
근데 여기서 잘못 가면 이거 오케이 저기다. 아, 한 마리 쭈미야. 오, 잠깐 두 마리네? 한 두 마리 쭈미야? 세 마리네? 잠시만요. 별이 많아. 일단 나가자. 일단 나가자. 너무 많다. 일단 길 따라 나오면 되나? 길 따라 나가야겠는데. 잘못했다가는 이거 길 잃어버리겠어요. 오랜만에 사격 실력을 한번 볼까? 슉슉. 빵!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아, 총 쏘고 위치를 노출됐구나. 아, 이 얼굴 볼 때마다 적응 안 돼. 천천히 막 얼굴이 나타나. 아, 반격을 했으나 전사했어요. 아, 야, 엄청난데. 야, 어마어마한데. 헌터로 가, 그냥. 샹, 헌터로 간다. 뭔 밀리터리 전문가요? 헌터로 간다. 좋아. 알 수 없는 숲에서 게임을 시작한다. 이게 나중에 레벨이 오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되나? 야, 벌써 두 번 죽었어. 와, 엄청나다, 진짜. 반공군으로 간다. 모조리다. 쓸어버려. 좋아, 반공이다. 지금부터 모조리다 쓸어버려. 오케이. 마치 오른쪽 이제 마크도 붙어 있고 좋아요. 아, 야, 이거는 뭐? 그러니까 누가 누굴 죽였는지 안 나오네. 누가 누굴 죽었는지 안 나오니까 크, 훌륭하네. 아군이 죽였는지 적군이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 비엠 패밀리원일 수도 있어. 난 두 발만에 적을 사살해서 한 발로 다리 부수고 두 발로 두 발로 그 머리야 머리 쏘고 패밀리원일 수도 있어. 야, 크, 엄청나네. 단 두 발로 적을 제거하다니 특전사급이구만. 여긴 어디지? 뭐 길 따라 가보면 뭐가 나오겠죠? 주구장창 길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맵을 외울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죽어가면 죽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지금은 죽는 게 더 좋아. 왜냐면은 아직까지 죽어가면서 길을 좀 외워야 돼요. 와, 엄청나네. 두 발로 적을 제압하네. 한 발로 다리 맞춰가 다리 부르고 한 발로 머리 맞춰 제거하고. 크, 훌륭하다. 할 말을 잃었다. 총은 방금 두 명인 것 같던데. 아까 그 뭐냐 그 경락고 뒤에 한 명 있었고 그 병영 쪽에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병영 쪽에 한 명. 그래, 두 명인 것 같아. 지금 렉 걸리거나 뭐 제 말이 안 들리거나 뭐 그러진 않죠. 제 말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지요. 제 지금 뭐냐 지금 렉 걸리나요? 뚝뚝뚝 끊기네. 아닌가? 렉 없나요? 지금 제 헤드폰에는 지금 뚝뚝뚝 끊겨서 옛날 핸드폰에 그런가? 잘 보이나요? 아, 렉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막 제 핸드폰은 막 볼 수 없는 중인데. 저도 이까 여기는 처음 있는 맵입니다. 처음 해보는 맵이요. 아, 이게 부포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맵이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 맵의 정확한 정체를 바깥 어머니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갑시다. 약간 아르마2의 느낌이죠? 야, 혼자선 안 되겠어. 동료를 모아야겠다. 방금 돈슈미라고 해볼걸. 난 연구팀 직원입니다! 해볼까 한번. 그래 쏘겠죠? 한국이니까. 한국말은 무조건 쏘던데. 돈슈미, 나는 한국, 나는 뭐냐? 나는 연구팀 직원입니다. 쏘지 마세요! 막 이러면 안 쏘지 않을까? 쏘라나? 재수없어 쏘겠다. 내가 타도 쏘겠다. 저희가 언제부터 적에 대해서
목숨을 살려줬다고. 저 같아도 속였어요. 차아악! 원암이 높으니까 BMTF 옆에 비행기부터 해서 무조건 사격의 대상이야. 뭐 경찰들도 뭐야 라이플 모드 경찰들도 실탄 두고 쏘던데. 보통 엄청난 게 아니에요 이제.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죠? 일단 가봅시다. 가다 보면 뭐가든지 있겠죠. 야 평화롭네. 평화로워 평화로워. 단체가 지금 스팀상 여기서 악명 높은 악명 집단 유명해진다면 그러면은 우린 그냥 학살당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학살할 수도 있고 모르죠 그거는. 자 가봅시다. 설마 매복이라든지 옆에 막 하고 있겠어?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 내려오겠어? 조용합니다. 아 별일 없어요. 가방 한번 살펴볼까? 가방에 뭐가 좀 있나? 헌팅 나이프 나쁘지 않네. 갑시다. 스팀 영정잼. 예전에 에폭 많이 하시던데 에폭은 요즘 안 하더나요? 에폭은 해볼 거 다 해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에폭을 그러니까 에폭이나 러스트나 그 레인 오브 킹즈나 각종 이제 저희가 건드리는 생존 게임들은 가끔가다 한 번씩 업데이트 되면 하고 있어요. 주 게임은 아르마인데 아르마 모드에서 하다가 이제 뭐 다른 거 업데이트 되면 그것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거죠. 아, 나 그렇습니까? 어서 오세요. 제가 하던 서버 사람 진짜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에폭이 또 최근에 뭐 업데이트가 돼서 뭐 하겠죠? 저희는 이제 거대무 좀비 빼고는 뭐야 총소리 아닌가? 아 깜짝이야 발소리네. 아 밤되면은 45분 찍어요? 그렇군요. 저희가 또 서버하는 옷으로 잘 고른다니까요. 전 뭔 대형건 충분이지? 야 이제 총 없으니까 헌터는 먹고 살기 힘들다. 총이 있어야 돼. 앞에 또 뭔가 있네요. 전화하던 맵에서 성 쪽에 기지요? 여기는 성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자 이것도 대도시 아닌가? 삐리비와 별로 안 좋은데 대도시인 것 같은데. 젠장 아닌가? 항구인가? 전 뭐야 이거 다리 하나 있고 뭐지 여긴? 총이 없으니까 마냥 불안하네. 아까 거기 같은데? 거기 아닌가? 아 거기 맞네. 아까 내 저격당했던데 거기구만. 일로 한번 쭉 가볼까? 아 저희 클랜 떠나자마자 중국 애들 너무 판쳐요. 아 그래요? 에폭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왔다갔다 거리시죠 뭐. 도끼 들고 뭐하십니까? 아 혹시나 앞에 뭐 나오면 때려잡으려고요. 좀비나 뭐 사람이나 근접전에는 도끼가 최고요. 때려잡을거예요. 조만간 또 중국인들의 콧대를 거꾸로 와야겠네요. SCP 맞지 엄마들? SCP 우리한테 그 뭐냐 맨날 터널 털리고 댕긴 아들 SCP. 자 갑시다. 아니에요? 저번에 어떤 아들인데요? 아이클랜? SCP 대단했지요. SCP 말고 중국 클랜이라고?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래요? 무래요? 들어갈 수 있어. 일단은 적을 좀 찾아볼 뿐. 조용한데 아직까지. SCV요? SCV? 그 우리 이름이잖아. SCV? 그건 원래 우리 옛날 그룹닉인데? 뭐야 이거?
중국 아들이 우리 거 뺏겼었네. 도와다 헤드샷 안 나와 이거. 넣으면 총 맞아요. 넘는 순간 이제 바로 갑니다. 아 침묵인데 아 사람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SCP 말고 이제 SCV 알겠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해요. SCV라 어디서 잠깐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이게 보니까 이제 부포의 애들이 전부 다 대기순환을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안 움직이고. 어 좀비 같은 거 전혀 관계없고 그냥 가만히 있네요. 일단 강가에서 좀 떠돌아보자고요. 성체 아까 저쪽에서 죽지 않았나? 어 저 끝에 여기에 이제 좀 가다보면 그거 있고 성체. 아 저택 누구한테 총 맞아 죽었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스톱? 공유의 유닛 새로 난 유닛? 공유의 유사는 뭐야? 스타요? 모르겠네요. 공유의 유산?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야. 뭐지? 사이클론이라 다시 뭐지요 게임이? 일단은 뭔가 또 이상한 곳에 도착했네요. 아 스타로부터 맞죠? 어 맞네. 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저 경락군도 뭐야? 야 여기 경락군 맞네? 어 한둘이 아니네요. 어 타투잼 공유유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뭐냐 저그 군단 잘 봤어요. 군단의 심장인가? 저그 재밌던데 스토리. 어 스토리 막 찢고 볶고 하니까 재밌던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아 군단의 심장? 맞죠? 저희 한국 침묵이 서쪽 먹었는데 비엔드클레이 동쪽 와서 먹어줘요. 한국 침묵?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비엔패밀리언들 살펴보면은 아마 그 클랜에도 우리 쪽 사람들 몇 명 있을걸요? 어, 잠복하고 활동한 사람들이 좀 많아갖고 그니까 우리 손아귀 안 되는 데가 없어. 다 있어요. 깜짝이야. 시겁했네. 아 깜짝이야. 앞에 뭐 나오길래 깜짝 놀랐네. 그냥 패죠. 뭐야 이거? 뭔 소리지? 전혀 놀라마세요. 아 제가 이제 놀라면 말을 안해요. 웃거렸어 방금. 어 제가 말투가 올리는거지 어, 방금 시급했습니다. 뭐 갑자기 뚝 있길래 어, 그래서 아 원래 그 때릴 때는 보고 때릴 때는 막 얘기하면 때리는데 몰라서 때릴 때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때린거예요. 어, 본능적으로 저걸 제가 하는거죠. 머리에 위험 하나 딱 뜨면서. 아닌데 누가 봐도 군사 기지인데. 어, 누가 봐도 경락고구만. 여기 또 문이 다 열리는 것 같은데 사람 왔다 갔나? 젠장. 왔다 갔나 본데. 에이케이라 일단 총만 좀 집어넣어 놓고 갑시다.
고고고고고. 주유한테 헬기를 날렸어요? 아 그래요? 아깝네. 좀 아까운데. 헬기 타고 다니기 좀 좋은데. 헬기를 헬기도 그 주유하는 템이 있대요. 그거 갖고 해야 된다 하던데. 어 주유하는 거. 어 주유하는 게 있어갖고 그거 갖고 해야 된대요. 기름통 기름통. 어, 그걸로 이제 주유를 해야 돼. 아 근데 부포 외국인 아들 생각보다 잘하는데? 뭐야 지금? 이건 뭐 누가 보라는 수준으로 딱 떼칸에 던져놨네? 엔진 나갔고 휠 나갔고 대충 이거 조합해서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버터도 있죠. 툴박스 나올라나? 오케이 제거. 어 좀비는 무조건 도끼로 처리해야 돼요. 총 쏘면 어그로 끌리더라고요. 쉣. 오케이. 근데 이거는 연발이 안 되네. 단총인가? 연발이 안 되네. 됐고. 일단은 전자부품. 이건 뭐야? 아로마 실행 방식이요? 예, 좀 틀려졌죠. 내드님 거야? 설마요? 타이어 있네. 툴박스가 없는데, 근데? 타이어 못 넣잖아. 큰일 났네. 툴박스가 없는데. 툴박스가 없어서 이거 못쓰는데. 그래서 여기 문 열려있는가 본데요. 사람 왔다갔네. 오랜만에 아르마 그 좀 생존게임을 해서 그런지 눈이 왜 이리 침침하지? 안보여! 아무리 봐도 저기 하나도 안보여요. 뭐지? 좀 쉬었다고 퇴물이 된건가? 설마. 저쪽에 호텔 같은 거 하나 있고. 좀 쉬었다고 진짜 퇴물이 된 거야? 에이, 대기 샷째. 아로마 3 오리진스 모드요. 그게 에폭이죠. 어, 그게 에폭이에요. 따로 오리진스라고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니까, 에폭을 몇 개 모드를 섞어서 이제 에폭을 만든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리진스 모드를 참조했다고 알고 있어요. 어, 그런 걸 섞어서 나온 거죠. 왜 저기 안 보이냐? 저 퇴물이 다 된가 본데. 아, 저기 안 보여. 아, 장비에 미쳐서 육안으로 만족 안 된 겁니다. 아, 그래요? 맞네. 이때까지 너무 장비로 전투를 벌였어. 어, 그건 너무 했죠. 이제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나? 나쁘지 않네요. 어차피 뭐 제가 좋아하는 보병전이라 나쁘지 않네요. 300m 맞춰놓고. 스코프가 필요하다. 마침 병영이 있네요. 스코프 채집해서 가자고. 적 발견. 적을 발견해서
선공규 후 생각하면 될까요? 어디 가시? 저기 사라졌다? 눈치를 챘나? 어서 오세요. 눈치를 챈 걸 수도. 눈치를 챈 걸 수도 있어요. 갔나? 없는데. 갔다면은 이 산으로밖에 도주 경로 없을 텐데. 없어. 콩구님 별풍선 한 개로 238번째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와, 시급하겠네. 어디 갔지? 또 한 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디 갔지? 야, 뒤에 쫓아와도 진짜 소름 끼치겠다. 와. 야, 사류단이라도 필요할 판인데. 없어. 하! 뭐야! 오메가3님이네? 오메가3님 잼. 야, 분명 봤는데 총 맞으면 진짜 억울하겠다. 야, 왜 이래 긴장이 되지? 오랜만이라서 그런가? 방송도 오랜만이고, 생존게임도 오랜만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긴장이 엄청 되네요. 사류난, 배관, 비에만 아주 그냥 다 쏘고 찾아봐야지. 없어. 조용하다. 나갔나? 나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와, 스코프가 없네. 스코프 없이 실눈으로 호텔 적용이 되려나? 그렇죠. 공군님이요? 제가 알기로는 안경이 안 꼈어요. 예, 안경을 안 끼셨어요. 아닌가, 꼈나? 아, 기억이 안 나네. 아, 몰라요. 기억이 안 나? 아, 저기서 죽었었죠. 저기야.
저기서 죽었었어. 가자. 아, 끼셨어요? 아, 그래요? 그렇구만. 아, 꼈다! 그래, 꼈어! 이제 생각나네. 어? 뭐야, 이거. 홍수가 났나? 뭐지? 생방입니다. 스릴 넘치에요, 이거. 스릴 넘쳐갖고 아무 생각도 안 드네. 한 건너 가볼까? 공룡어 볼까? 몸이 커서 그런지 만나지. 공룡어 필요하다. 와. 정확하게 저보다 눈 좋은 동료가 필요해. 네, 물 건너면 딱 저게 깡 나오는데. 가보지 마. 와, 뭐야 이거. 저격 강 나오거든요 지금. 일단 눌러놓고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여자랑의 강수면 보트? 아, 그래, 가보지. 뭔 일 있으라고? 뭔 일 계세요? 뭐, 있으면 죽는 거지. 아르마 지금 스팀 할인 행사 중입니다. 할인하고 있어요. 거의 다 왔네. 지금 할인하고 있어서 지금 사셔야 될 겁니다. 몇 퍼 하죠? 33%인가요? 40%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갑시다. 아, 6만원도 하네요? 아, 60%짜리요? 아, 23.99달러입니까? 굉장히 싸네요. 굉장히 싸군요. 가도록 하죠. 아크 가격이요. 예, 아크의 가격입니다. 오케이, 거의 다 왔어. 이어서 이제 스코프 좀 찾고 돌아다니면 되겠네요. 가자!
뭐야, 여기 홍수가 났어? 홍수 지역이네? 저거 좀비일 거고. 여기서 템이 뜰라? 안 뜰 것 같은데. 홍수라네요. 뭐야 이거? 진짜 홍수가 나네? 뭐지? 웃기네요. 아, 뚝이 무너졌구나. 저쪽에 오프로드 한 대 있는데? 못 건너갈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여기에 뭔가 물이 잔뜩 했구나. 뭔가 싶었네. 돌아갑시다. 홍수라니? 뭔가 새롭네요. 자동차 한 게 있긴 한데, 저거를, 어, 저도 한 대 있다. 저쪽에 저 오프로드 한 대 있단 말이에요. 저거는 못 살릴 것 같네요. 이거 민불이요? 저건 모르겠어요. 그냥, 오브젝트로요. 그냥 잠긴 것 같은데. 홍수라가 다 죽었네요. 좀비는 아직까지 허우적대고 있어요. 야, 어디까지 잠긴 거지, 지금? 저기 옥수가 어디 있을라나? 슬슬 삘이 안 좋은데. 야, 이빨이 잠겼다. 이빨이 잠겼어. 아. 없죠? 오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좀 안심을 해도 되겠지. 없네, 없네, 없네. 어, 대도시네요. 대도시, 대도시. 에, 좋아요. 좀비 소리만 나네? 좀비 발견. 회피. 지금 여기서 괜히 총을 쏘는 것보다, 아, 그냥 좀비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괜히 총 쐈다가, 어, 저격 맞을 것 같아. 야, 억수로 꼬여있네. 어? 소방서다, 맞죠? 야, 그래도 있을 건 다 했네. 어, 소방서도 있고, 뭐도 있고. 아, 있을 건 다 했네요. 저격수 조심. 무슨 디스오버 와인도 아니고. 저격수 조심. 자동차 뭐 멀쩡한 거 없으려나? 하나 타서 가고 싶은데. 어? 번개다. 뭐야 저 좀비를. 스코프는 없지만 옥상 가서 대기하고 있을까? 옥상에 딱 대, 좀비 딱 대기하고 있으면 웃기겠다. 총소리. 어디서 나는 거지? 전방 쪽에서 총소리 나는데? 야, 꼼짝 누워 있어야겠다.
근처다. 바로 앞이다. 밑 산악통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디? 여기서 저격할 만한 위치는 성당 꼭대기 못 올라갈 거고, 호텔 또 못 올라갈 거고, 어디지? 바로 앞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조심, 조심. 이건 무조건 조심 각이다, 그냥. 안전 제일!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배경 같기도 하네요. 성당. 지금 근처에 계신 분도 계시나? 지원을 올 수 있나? 헬기! 빨리 헬기 살려와! 헬기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헬기가 필요해. 살 타고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 아, 헬기 못 살려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도전! 죽을 것 같은데. 느낌이 좋지 않아. 맞네요. 밑에 탄통 있었네요. 오, 잘 찬다. 탄통 지도다. 오, 좋아요, 좋아요. 보자, 내가 지금 어디냐? 맞네, 여기 있네. 저 헬기 소린데? 이상한 헬기라고? 헬기다! 실은, 뭐야! 휴론이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살라나? 살았으면 하는데, 개인적으로. 살았다. 좀 많이 아플 뿐. 밴드 먹고, 페니실린 먹고. 오케이. 휴론이 절로 날아간다고? 잠깐만, 저쪽 끝에 뭐 있지? 아무것도 없어. 끝인데? 저 어디로 날아가는 거야, 지금? 이 근처가 적들 베이스인가 본데? 앞 따라가볼까? 추적하자. 번개 막히네. 가보자. 아마, 여기 지금 홍수난 데로 넘어갔으니까, 아마 이 근처가 적군 베이스인 것 같거든요? 찾아내보자. 베이스를 찾아내자고. 땡큐지. 이래주면 땡큐지. 문 열어주고 갑시다. 헬기, 예. 동쪽이요? 동쪽? 방금 헬기 추적할 건데? 아, 그래요? 동쪽? 알겠습니다. 여기 대도시 근처에요? 아, 운동장이요? 아, 그 근처 적이 좀 많던데? 조심해요. 그 근처 적이 좀 많아요. 아, 헬기 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크로스보우. 됐다.
뭐야 저거? 운동장이에요? 아 그래요? 조심하고. 아 하면 또 줄로 간다. 아, 정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좀비잖아. 깜짝이야. 쏠 뻔했네. 와. 미쳤다. 일단은 그러면은 운동장 쪽으로 갈게요. 여기 말하는 거 맞죠? 제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여기 홍순한데. 운동장 여기 맞죠? 여기. 알겠습니다. 와 씨. 아, 좀비 어그로 끌림 별로 좋지 않은데. 잡고 가야겠다. 일단 10중 8구 어그로 사라집시다. 스텔스 차이다고 치누크입니다. 아까 그 본게 치누크. 치누크. 자 이제 운동장 쪽으로 강가 타면서 이동할게요. 제일 안전하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동할게요. 도심가는 아마 아까도 봤다시 총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는 적용 수가 있어요. 숨어있다가 아마 습격을 할까요? 지금 벌써 제가 이제 총을 한발 쏴서 제가 있다는 걸 알린 상태니 가만히 자리 잡고 대기하겠죠? 신홍크가 또 주조를 하는 거 보서는 저기 베이스가 없는 것 같네요. 베이스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총소리 너무 큰데? 하이비엠 어서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좀비인가? 아 좀비네. 스텔스 이동. 여기 확실히 템은 많은데 그냥 너무 위험해. 저 건물은 아 공사장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소음기요? 소음기가 있긴 한데 여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아르마에서는 소음기하고 이제 소염기가 존재해요. 근데 이 총에 맞는 소염기라 소염기가 있나 모르겠네요. 게이지인가 비엠님? 아닙니다. 아르마3 좀비 생존 모드입니다. 브레이킹 포인트 모드라고 하죠. 일단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맵이 데이지랑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을 겁니다. 데이지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죠. 다 왔다.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으려나? 뭐야 결국에 헤엄쳐야 돼? 뭐 어쩔 수 없지. 오케이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갑시다. 안에 들어갔는데 막 좀비 있으면 진짜 무섭겠다. 안에 딱 들어갔는데 막 좀비가 있는거지. 좀비보다 사람이 훨씬 더 무서워요. 언제 제어를 조준해서 쏠지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서버는 레이더 콜이 적혀있으니까 보고 들어와요. 아, 레이더 콜이 지금 좀 사람들 룩스로 많네요.
대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섭죠. 사람보다 무서운 게 어딨어요? 지능형 좀비야, 지능형 좀비 그냥. 좀비보다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좀비는 한결같긴 하지, 소리를 내면서 뛰어오는데, 살아있는 인간은 필요에 따라서 무음 모드로 처형하고 처리하고 이제 매복해 있을 수 기다릴 수 있다는 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언제 습격을 당할지 몰라. 좀비는 진짜 무조건 소리 내고 살려. 그 뭐가 무섭습니까? 싸 죽일 뿐이지. 사람은 어느 쪽? 저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저격수 때문에. 전방이다. 좀비 잡았나? 저택이네. 어디서 쏜거지? 장애물이 좀비일 뿐. 틀린 소리가 아니네요.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단지 몬스터가 출몰할 뿐. 좀비라고. 동면에, 정면에 동설벽에 적 두 명? 오케이, 오케이. 성벽이요? 오케이, 오케이. 십겁하겠네, 이제. 무조건 발각만 되지 마라. 와. 예, 알겠습니다. 어딨지? 총소리가 들렸고 성벽 쪽에 적 두 명이나. 와, 미칠 것 같아. 언제 좀비가 뛰어나올 줄 모르는 압박감에다가 언제 총 맞아서 죽을지 모르는 위협감에다. 와, 미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왜 복귀 게임을 이걸로 설정했지? 움직일 수가 없어, 정확하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조용하다. 에? 뭔 소리야 그게? 뭐야? 뭐야? 악마름이야? 오케이, 오케이. 음료수가 없는데? 뭐야 이거?